농민 백남기가 아니고 아버지 백남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아버지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. 그리운 아빠, 아빠,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 현실이 모두 꿈이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해요. 아빠는 지호를 웃겨주려고 꽹과리에 춤추면서 노래했었죠.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린 웃고 또 웃었어요. 그리고 난 우리의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당연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.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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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대 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기존의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